번째 종목 상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저요. 네. LNF요. 아, LNF 얼마에 사셨어요? 22만 원이에요. 아, 22만 원.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5%예요. 비중은 15%시고 이 종목 언제쯤 사셨어요? 언제 산지도 모르겠네. 이제 안 오른 게 애터져갖고. 아, 그동안 좀 안 보셨고 LNF를 비롯해서 2차전지 쪽 예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매매했던 적 있으시죠? 네. 그때 성적이 좋으셨죠? 아니 좀 좋아도 나보고 네. 있어 그러갖고. 그때는 비중이 좀 적은데 아니, 일단은. 그 뒤에 사는 거 제가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그 뒤에 샀다가 손실을 좀 내고 계신 건데 시청자님 원하시는 목표 주가 있으세요? 이제 22만 7천. 22만 7천 원. 예. 아 매수가는 일단 이러시. 네. 그리고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가격 원금 회복되면 빠져 나오고 싶으신 거세요? 네. 원금 회복 여부 궁금하시고요.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궁금한 점은 빨리 오르면 좋지. 빨리 오르면 좋고 일단 네. 시기라든지 그리고 무대도 네. 무대도 한 25만 원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5만 원 정도 네. 생각했는데 네. 지금 25만 원은 고사하고 원금 회복도 지금 좀 어려우니까 고민이 좀 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LNF 2차전지 요즘에 다 힘드셔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네. 예. 근래 들어서는 LNF 사실 2자 보기가 힘듭니다. 올해 들어서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10만 원대 후반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님이 22만 7천 원, 22만 원 이 근처에서 사신 것 같아요. 비중 15%에 너무 야속하게 구니까 아예 관심을 꺼두셨나 봐요. 언제 샀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언제쯤이나 원금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가격을 봤을 때는 지난 7월 이후, 그러니까 배터리 대란이 나면서 양극재 대란이 난 이후에 좀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이때 좀 매수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LNF뿐만 아니라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만 하더라도 아직 좀 반등 나오나고 아마 기대 좀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2차전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지금 사실 뭐 2차전지 쪽에서 만약에 좀 호재가 될 만한 그러니까 회자가 많이 되는 종목이라면은 뭐 LNF도 있고 그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C 뭐 이렇게 좀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SKC는 잘 갔는데 왜 이렇게 또 LNF는 좀 덜 갔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두 개 좀 차트를 좀 상대적으로 좀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SKC 차트를 제가 지금 띄워 놨는데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게 지금 2차전지 이슈 때문에 올라갔냐? 그건 아닙니다. 유리기판에 지금 동박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동박 납품 관련된 기대로 이렇게 지금 같이 올라갔는데 그럼 실제로 동박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은 또 어떠느냐 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에서 조명을 좀 받는데 탄력성이 좀 높은 종목이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후행적인 현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 놓쳐서 아쉽다라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자, 다시 이제 LNF로 좀 가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좋죠. 지금 SKC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이 SK온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객사로 지금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LNF가 갖고 있는 기대는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매수하셨던 금액이 22만 5천 원이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충분히 22만 5천 원까지는 그래도 뭐 큰 부담 없이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은 되는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만약에 빠진다면은 뭐 15만 원 선까지도 지금 충분히 빠질 수는 있는데, 그럼 이때 당시에 이제 한번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22만 5천 원짜리가 이제 15만 원까지 빠졌다는 건 사실상 뭐 손실폭이 그래도 한 30% 정도가 나온 상태인데 이때는 과연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내가 다른 종목 수익이 좀 굉장히 과감하게 잘 나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뭐
사실 이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편이 좀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이 좀 우선적으로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지금 K배터리의 가장 큰 맹점 중 하나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자체적인 CATL이나 BYD에서 계속 이제 배터리 개발하면서 저가 배터리 계속 이제 양산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중국산 배터리 빼라 빼라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테슬라가 지금 BYD랑 같이 지금 신형 LFP 배터리를 지금 착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회자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의 샤오미의 SU7만 하더라도 지금 BYD 거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종합 지금 BYD에서 활용하고 있는 LFP 배터리를 지금 착용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이제 야극재 쪽을 이제 단기적인 반등만 믿고 지금 이걸 오래 가져가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렸을 때는, 만약 투자자분이 그래도 15%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현재 손실폭이 그래도 약 한 25% 정도 이렇게 나아 계신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좀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한 5% 정도를 내가 조정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비중이 그래도 10%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무겁습니다. LNF가 만약에 이제 과거 25만 원 이상 30만 원까지 연중에 단기 돌파를 하려면은 배터리 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오히려 배터리 붐이 1분기에 나오기보다는 3분기 이후부터 조금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결국에는 리튬 가격이 지금 최근에 많이 급락했다는 겁니다. 지난 2022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국에서도 이제 자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국이 자국 중심의 외교를 많이 펼치다 보니까 사실은 리튬 공급할 수 있는 국가들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량들을 폭발적으로 공급해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수에 있는 어떤 신흥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코로나로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던 여파들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정상 가동 시기가 늦어졌고, 여기에 오히려 신재생에 관련된 부분들 정책들은 많아지다 보니까 영향들이 좀 많았었죠. 병목 현상인데, 오히려 병목 현상이 해소되는 시점이 지난 4분기부터 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물량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1분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2분기 이후 실적을 좀 감안하시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목표가는 22만 5천 원을 한번 고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원금 회복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의견 드립니다. 겨울이나 앞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겨울 동안이나 몇 달이나? 기간이 좀 궁금하시다. 한 3분기 쪽 네. 아까 얘기해 주셨죠? 네, 일단 6개월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레포트를 하나 지금 같이 좀 공유를 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이투자 증권에서 이제 발표를 한, 이제 3월 26일 날 발간한 레포트인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고객사 다변화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객사 확보했다는 건 사실 이제 매출처는 이제 확보가 됐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들이 아무래도 이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심도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LFP뿐만 아니라 이제 2차전지 쪽을 계속 이제 심도 있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걱정을 너무 하시는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대신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나오다시피, 자, 미드 니켈 양극재 중심 2026년부터 니켈 후반대에서는 이때 공급이 된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결국은 LFP 배터리를 채택한 것도 지금 2027년도에 모든 국가들이 이 3원계 배터리를 적용했을 때 대한 공급 부족을 좀 단기적으로 소유하려는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부분에서 내가 조금 빨리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이라도 저는 한 5% 정도는 매도를 하셔서 차라리 현금 확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내가 좀 단기적으로 탈출 가능한 종목에 거기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신용자산, 그러니까 우리 흔히는 뭐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좀 이자 부담이 좀 너무 세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일단 5% 정도는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다 현금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혹시 신용 쓰셨어요? 아니요. 기다릴 수는 있어요. 네. 일단은 조금 능동적인 투자자분 같으시면은 일부 좀 손절을 하셨다가 다른 빠른 종목, 그런데 그게 좀 힘들다 하시면은 그대로 네. 들고 가시면 시간 투자가 좀 되겠지만 원금 네. 회복까지 가능성 있다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기다리고 들고 갈랍니다. 예. 하시다가 뭔가 또 움직임이 이상하다 싶으시면 뉴스 나오면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때 또 신청해 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NF 봐드렸습니다.